근데 이번에는 나의 연주를 간편하게 한번 저장을 해서 들어보고 싶다. MP3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로 만들고 싶으시잖아요. 그쵸? 네.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. 이 옆에 SD카드가 들어가 있어도 충분한 녹음이 가능하지만 SD카드가 만약에 없으셔도 약 3분 정도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그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녹화 버튼, 누가 봐도 녹화 버튼이죠? 동그라미 버튼.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네. 이 누른 다음에 초록색 깜빡이를 누르시면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. 녹음이 시작됩니다. 제가 한번 녹음해 볼게요. 약 30초 정도 녹음했는데요. 이 상태에서 SD카드에 저장이 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연주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. 사실 내가 지금 연주한 걸 들어보는 것도 핸드폰으로 촬영도 잠깐 할 수 있고 하지만 음질이 좋지도 않고 네, 그리고 뭐 곡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나 이 상태에서 내가 연주한 것들을 빨리 기억하기 힘드니까 빨리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이걸 가지고 곡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분들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네, 이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방금 친 연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녹음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금 연주한 것을 SD카드에 저장을 하고 싶다. 그렇다면은 SD카드를 옆에다 넣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Export를 누르시면 MP3로 웨이브 파일로 만들 겁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것을 Enter를 누르면 동의하는 거죠. Enter. 네, 저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파일을 SD카드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을 빼서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그대로 웨이브 파일,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음원 파일이 된 겁니다. 네, 그렇게 활용도를 높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아까 저희가 소리를 각 부위별로 저희가 원하는 소리를 한번 넣어봤죠? 그것을 그 드럼 킷을 유저 드럼 킷이라고 하는데 그 유저 킷을 저장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SD카드에 그걸 저장을 해야 다른 TD-17 모듈이나 다른 기기에서 그게 연동되는 모듈에서도 얼마든지 킬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화면에서 여기는 Other 버튼 클릭. 화살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면 Save/Load를 누릅니다. 네,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Save를 하는 곳이고 Load를 하는 곳은 옆에 걸 누르면 됩니다. 네, 근데 이 칸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? With User Sample. 이 유저의 샘플이라는 것은 아직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. 샘플은 뭐냐면 저희가 SD카드나 이런 곳에 제가 넣고자 하는 소리들을 다른 기기에서 빼서 SD카드에 넣은 거를 이 기기에 저장을 했다. 네, 그럼 그 기기에 나온 소리들을 가지고 그 모든 소리까지 다 여기다 넣을 거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건데 저희는 아무 유저 샘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화면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켜 놓고요. 여기서 Execute을 누르면 네, 또 나옵니다. 너 SD카드에 넣을 거니? 정말로 넣을 거니? 하면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. Exit를 누르면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렇게 간편하게 저장을 해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이 기기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SD카드만 넣고 나의 킷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번에는 롤랜드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USB 기기를 연결하셨을 때는 셋업에서 오른쪽으로 들리시다 보면 USB가 있습니다. USB를 또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서 꼭 이 설정을 네, 밴더 모드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.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요. 여기서 이게 반드시 밴더 모드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죠. USB 드라이브 모드를 밴더로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